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온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2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춘천 412번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한 업체 직원으로 기존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1명은 발열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을 겪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아직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한다며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를 돌파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오전 0시 기준으로 47만 6,196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률은 전체 도민의 30.5%입니다. 또 2차 접종까지 마친 도민도 7.8%인 12만 1,276명입니다. 강원도는 예방접종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 지난해 12월 5주차에 23%였던 7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이 82.5%에 도달한 6월 2주차에는 4.7%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 소방이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와 희석제 등을 취급하는 페인트 제조 판매점에 대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 11월 말까지 위험물 판매점 139곳을 찾아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보관하고 취급하는 업소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판매 취급소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업소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대와 춘천교대 협력사업으로 대학 연계 수학영어 책임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사업은 대학생 멘토와 연계해 수학영어 학습 멘토링을 주 2회 화상이나 전화로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2회에 걸쳐 수학영어 캠프를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생 300명 이상의 학교 가운데 수학과 영어 과목별 각각 1개 교실 모두 6곳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를 주차 요금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2019년부터 자원봉사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1시간 봉사를 할 경우 120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춘천시 유료 공공주차장의 주차 요금과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을 발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롯데시네마와 업무 협약을 맺어 자원봉사증만 가지고 가면 영화표를 3,0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춘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7만 4,200여 명이고 시민봉사단은 39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정신을 잇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영화인들이 참석하는 평화로드가 펼쳐지고 개막식과 개막작 무녀도가 상영됩니다. 올해는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26개국 78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영화적 성과를 소개하는 시네마틱 강원과 통일 분단 영화를 만날 수 있는 평양 시네마를 운영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관광재단 등과 협업해 강원 트레킹 여행 구독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여행 구독은 일정 금액을 제공하면 정기적으로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행 상품의 구독 서비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